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73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고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서울 경기 지방에 눈이 엄청나게 와서 제가 오늘 회사 사무실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45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거리가 2배 이상 걸렸고 포디 너도 괜찮았어? 출근할 때? 좀 많이 걸리더. 말렸지? 지금 우리가 이 눈 얘기한 게 작년 이맘때인가 올 초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 엄청나게 막힌다고. 우리는 항상 방송을 하면서 내가 먼저 멘트를 끊으니까 그러겠지. 뭐 우리는 날씨 방송을 먼저 항상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서울 경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 경기 지역 날씨를 전달해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2월 달이 되다 보니까 하루 걸러 한 번씩 회식 자리가 있어. 그래서 나는 요즘 대전은 깨끗하시군요. 대전은 깨끗해. 난 요즘 그래서 12월 달에 1년치 먹을 거를 다 먹고 다니는 거 같아. 아, 그래서 요즘은 진짜 예전에는 왜 가끔 가다가 이제 사무실이든 누굴 만나갖고 먹으러 가면 때로는 기대도 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워낙 많으니까 이제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든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사진통장 73회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카페하고 메일로 주신 질문들 중에 한 대여섯, 여섯, 일곱 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해서 나왔고요. 그 얘기들을 질문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로 요번 73회는 끌고 갈까 합니다. 아, 원숭깨님 야호, 이게 제일 좋아요? 질문에 대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왔던 걸 보니까 질문에 답하다라고 된데, 요번까지 하면은 질문에 답하다, 주제 질문에 답하다, 일곱 번째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 자, 가보죠. 그럼 우리는 뭐 라디오에서 사연 소개시켜 주는 것 같아. 어쩔 때 보면 이런 게. 뭐가 처음이야? 아, 여기서부터 가자. 자, 어떤 분이 필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요번에 렌즈 하나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오프라인 점포겠지? 필터를 그냥 주시네요. 뭐라고 써있냐 하면, 토파즈 UV 77mm Made in Japan. 그러면서, 이거 렌즈를 판 거기에 사장님이든 점원이게, 삼양렌즈 회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 토파즈 필터를 사용해도 사진 결과물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물어보셨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포디, 어때, 생각? 그냥 줬어, 이거를. 근데 써있는 걸 보니까 토파즈 UV 77mm 메딘 재팬이라고 써있어. 일단 그냥 왜 줄까? 그 다음에, 주는 사람이 이건 삼양 렌즈를 만드는 회사래. 잠깐만 저 좀 꺼주세요. 시끄러울 것 같아. 끄셨어? 껐어 이씨. 알았어. 그래 과연 저기 보면 시끄러워. 이게 웃기잖아. 삼양렌즈 회사가 국산인데 한국 회사인데 거기에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왜 써 있을까 이게. 자, 여러분들 토파즈는 일단 결과 넌 토파즈 필터를 써 안 써? 몰라. 난 알지도 못해. 잘. 토파즈 필터가 나온 지는 조금 됐어. 근데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토파즈를 만드는 회사는 나오진 않더라.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계측 장비에다가 이 필터를 걸게 되면 불량이 나와, 토파즈 필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석 원석이 아니라 재료 자체가 그냥 맨유리일 가능성이 큰 회사다. 아니, 큰 회사가 아니라 큰 제품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제 필터 얘기들 할 때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주니까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필터를 파는 사람은 이윤을 기업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 필터가 쓸만한 필터들은 77mm급이 되면 아무리 싸도 한 4, 5만 원가. 그치. 아무리 싸도 진짜 35,000원 이상 가야지 사는 거야.
그런데 그런 필터를 그냥 줄 수 있을까라고 한번 반문을 한번 의문을 좀 가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즉 이거는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불량이야, 불량.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필터, UV 필터가 됐건 스카이라이트 필터가 됐건 뭐 ND 필터가 됐건 그 필터들이 렌즈 알맹이가 우리가 렌즈를 만드는 원석을 가공해 갖고 쓰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석들을 갖고 가공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냥 토파즈라든가 이런 불량이 나오는 필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필터들을 렌즈 앞에서 꽂고 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앞에다 유리창을 하나 더 대고 찍는다는 얘기다. 그러면 사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해상력이 저하될 거고 샤프니스가 떨어질 거고 콘트라스트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진의 질에 여기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가 물어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안 사용하는 게 좋겠죠. 다양한 필터들이 있구만. 그래서 필터를 굳이 권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진 방송에서 UV 필터의 역할과 선택 그런 방송들을 했잖아. 뭐 호야, 그다음에 뭐 벤노, 니시 이런 필터들, 그다음에 뭐 BW 그런 유명한 필터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선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런 것들 하여간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했던 방송인데 또 얘기하면 시간을 많이 뺏어 먹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전디스님이 처음 인사드립니다. 유익한 정보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디스. 전디스라는 거죠? 전디스. JUN을 전이라고 읽냐? 그럼 뭐라고 읽냐? 쩐이라고 읽냐? 뭐 하여간에. 자, 두 번째 질문하신 분. 아, 저는 인물사진 위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사진 위주인데 현재 올림푸스 EM1 마크2와 1240 그 다음에 40에 150mm 렌즈를 가지고 있고 근데 찍다 보니까 단렌즈를 구입할까 하는데 필요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필요할까요? 만약 단렌즈가 필요하다면 25mm f1.2와 45mm f1.2 중에 어느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 자, 이분은 뭐냐면 자기는 인물사진 포트레이트 위주로 촬영을 한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카메라와 렌즈가 올림푸스 EM1 마크2하고 렌즈는 1240이니까 2480급이 될 거고 풀프레임 바디로 환산하면 그 다음에 40에 150mm 렌즈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80에 300인데 줌 렌즈로서는 굉장히 좋은 렌즈 두 개를 갖고 있고 고급 프로 렌즈들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찍다 보니까 단일 렌즈를 살까 망설이시는 거야. 근데 꼭 필요할까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거야.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필요해서 살게 된다면 25mm 1.2하고 45mm 1.2가 있는데 그럼 25mm는 50mm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90mm가 되겠지. 어느 거를 사는 걸 추천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면 크게 두 가지야. 살까요 말까요? 사라. 그러면 사면 25mm 살까요? 45mm 살까요? 보디 의견 좀 내라. 인물사진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흔히 우리가 뭐 상반신 내지는 전신만 풀샷으로 이렇게 사람 위주로만 딱 찍는 그런 작품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단은 그러니까 인물사진이라는 게 꼭 사람만 꽉 차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람과 다른 것들과 어우러지는 그치. 그런 폭넓은 것도 인물사진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는 뭐 다양한 화각의 렌즈를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이 고민하신 거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물사진, 그러니까 뭐 상반신에서 풀샷까지의 사람 위주로 좀 다른 배경 없이 사람 위주로 좀 그것만 포커싱해서 찍는 사진을 아마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럴 경우는 뭐 단렌즈 필요할 수 있지. 괜찮지. 단렌즈가 필요할 수 있고. 인물사진의 전용급으로 미리 수가 많이 나온 게 80에서 110mm 사이 중간에 있는 것들에 그렇지, 그렇지. 단렌즈를 쓰시면 좋겠죠. 나는 그 정도로 대답하고 싶은데. 그러면 45mm를 추천. 그 다음에 줌렌즈 두 개를 쓰고 있는데 그렇지.
줌 렌즈 두 개 쓰고 있는데 단일 렌즈를 사는 거를 추천한다. 그러니까 고 어. 내가 말했잖아. 그런 인물의 중심에 포커스 된 작품 사진을 앞으로도 계속 집중해서 하실 거라면은.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단렌즈를 추천하고 단렌즈를 사는 것 중에 25mm하고 45mm를 중에 산다면 45mm를 추천하겠다. 45가 되겠네. 그렇지? 풀프레임으로 이게 90mm급이니까. 나는 그거 선택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러면 메커니즘적인 관점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 만약에 포트레이트용의 사진을 주로 하신다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처음부터 줌렌즈 두 개를 샀는지가 좀 의아함이 들고 그건 왜냐하면은 해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줌렌즈들이 굉장히 좋은 거는 사실이야. 하지만 무겁지, 단일렌즈에 비해서. 그렇지. 무겁지. 그 다음에 아웃포커스가 되는 느낌들이 포트레이트용 전용 렌즈에 비해서 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감이 있지. 그럴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사진을 작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무거운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도 그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쪽 또는 단순함에서 오는 사진의 화질이 단순함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들이 또 있거든. 우리는 너 알잖아 그런 게 뭔지. 줌렌즈하고 단일렌즈의 차이에서.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형 전용 렌즈를 설계를 한다. 설계자 입장에서. 카메라 설계자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포트레이트용 카메라 설계자들은 어떤 식의 생각을 하냐면 항상 이거는 내가 포트레이트용 렌즈로 만드니까 포트레이트용 렌즈는 사람들이 쓸 때 대체적으로 조리개를 열고 찍을 거야. 왜냐하면 아웃포커스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야. 그러면 성능을 조리개를 연 상태에서 최고의 성능이 나오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그 개념을 딱 갖고 설계를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줌 렌즈들도 80에 200급 또는 70에 200급을 인물사진으로 많이 찍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하는 회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포트레이트용 전용 렌즈는 보통은 그렇게 이제 조리개가 대체적으로 열려 개방인 쪽에서 성능이 좋게 나온다라고 설계를 해. 그다음에 광각 쪽은 아무래도 좀 조인 쪽에서 왜냐하면 그 광각을 누가 열고 찍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런 쪽에서 설계를 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1240 2.8 렌즈하고 40에 150 프로 2.8 렌즈를 갖고 있지만 나는 만약에 인물사진이 위주라 그러면은 단렌즈를 사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욕심을 좀 더 낸다면 둘 중에 단렌즈 두 개를 물어보셨는데 25mm 1.2하고 45mm 1.2 중에 하나를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사정이다 그러면 45mm를 먼저 사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살 형편이 또 된다 25mm도 사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두 개의 단일 렌즈를 갖고 찍다 보면 아무래도 줌 렌즈로 찍은 사진보다는 깔끔한 맛에서 훨씬 더 나을 거다. 샤프니스라든가 콘트라스트 면에서 줌 렌즈보다는 아직까지도 단일 렌즈 쪽이 좋다. 이렇게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그러면 줌 렌즈는 필요 없나? 이거 팔아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40에 150이면 80에 300mm급이잖아. 이거는 이것대도에 또 인물사진 찍을 때 좀 쓸 수 있는 범위들이 있고 1240 렌즈 또한 쓸 수 있는 렌즈들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포트레이트용을 아까 이제 포디가 네가 말을 잘했잖아. 전부 다 뭐 전신하고 상반신만 찍을 때는 뭐 한 45mm, 즉 90mm급의 90mm 쪽의 포트레이트 렌즈가 좋긴 한데 어떤 자연 속에서 인물이 하나의 오브제 역할을 한다면은 광각으로 촬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퍼스펙티브 위주로 찍는다 그러면은 뭐 28mm나 23mm 광각으로 찍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줌 렌즈 두 개는 파는 거는 나는 좀 반대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은 90mm급인 올림푸스에서 45mm를 먼저 사시고 두 개를 살 수 있다면은 25mm 즉 50mm 화각이 나오겠지. 풀프레임에 그것도 같이 하나 사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저도 4D 의견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둘이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면 맨날 일치 안 한 것 같다. 우리는 항상 일치를 했어. 그래도 좀 친한 척 좀 해보려고. 우리 좀 그동안에 좀 덜 친하게 보였는지. 누가? 아니, 그냥 내 생각이 그래. 아유, 속마음을 좀 들켜버린 것 같아. 자, 다음 질문. 요번에도 그 렌즈 질문이네. 아무래도 렌즈들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접사 시 꼭 매크로 렌즈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크로 렌즈가 아니어도 익스텐션 링을 사용해서 근접 촬영이 가능하다. 익스텐션 링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거 보니까 뭐 초보자는 아니신 것 같아. 그런데 매크로 렌즈를 쓰는 거하고 익스텐션 링을 해갖고 초점거리를 가깝게 초점거리를 그 촬영거리를 가깝게 하는데 성능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왜 웃냐 너? 야, 왜 웃냐 너? 야, 왜 웃냐? 이분은 이제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왜 웃냐? 보디. 그냥 웃음이 나네. 아, 왜 웃어? 답변을 해드려야지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 만약에 이게 성능의 차이가 없다. 전혀.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거꾸로 그래. 성능에 만약에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럼 매크로 렌즈를 왜 만들었을까? 그치? 아니 몰라. 나 그렇게 단순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내 자신한테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만약에 성능에 전혀 차이가 없다면은 회사 입장에서 그렇잖아. 원가 차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편의성, 가용성 이런 것들 문제가 상품이라는 건 다 딸린 건데 매크로 렌즈를 왜 만들었겠냐고. 자. 내 대답은 요 정도까지. 아, 그러면 내가 또 이제 또 부여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 거지. 보통 우리가 렌즈를 구입을 할 때 보통 일반적인 렌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매크로 렌즈 또는 니콘에서 말하는 마이크로 렌즈 똑같은 개념이지 용어의 설명의 정의들은 내가 이제 렌즈편에서 많이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고 그게 있는데 보통의 설계 방식들을 보면 일단은 매크로 렌즈들은 촬영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들어가잖아. 보통 1:1까지 촬영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렌즈들은 그렇게 가깝게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100mm 매크로 렌즈가 있다면 보통 23cm까지 접근이 되지만 일반적인 100mm급은 대체적으로 아무리 짧게 들어가도 80 또는 보통 그 초점거리만큼 돼. 1m 정도의 근접 촬영거리를 갖고 있거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들은 성능이 어디서 최고로 나오게 설계를 하냐 하면 무한대 쪽에서 성능이 최고로 나오게 설계를 해. 그다 반대로 매크로 렌즈들은 근접 촬영을 하기 위해 전용의 렌즈이기 때문에 근접 촬영을 할 때 성능이 최고로 나오게 설계를 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매크로 렌즈는 아무래도 접사 렌즈다 보니까 뭐를 복사를 한다거나 가깝게 가서 찍게 되면 해상력 저하 현상들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뭐 왜곡 수차라든가 우리가 보통의 이제 그 재수차라 그래. 수차 여러 가지 수차들을 그 재수차들을 양호하게 보정해 놓은 거야. 그리고 대체적으로 매크로 렌즈는 그렇기 때문에 밝은 렌즈보다는 밝아야 100mm급에서 2.8이 보편화 됐었는데 지금 F2짜리까지 나오는 현실이긴 해. 그래서 그런 설계 방식이 다르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익스텐션링이라는 건 뭐냐면 접사링이라는 게 있어. 그 무슨 말이냐? 실제로 카메라 바디하고 피사체와의 거리를 짧게 해주는 중간에 컨버터 같은 경우인데 안에 렌즈가 없지. 그만큼의 벨로우즈, 4호 카메라에 달리는 벨로우즈 있지.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익스텐션링이라는 게 있어. 그걸 꽂아주면 무한대에선 촬영을 못하지만 가까운 곳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어. 하지만 그 렌즈의 성능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접사를 위주로 한다. 그런다면은 당연히 매크로 렌즈를 사서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익스텐션 링 자체도 일반 렌즈에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원래는 거기에 사용하라는 렌즈가 아니라 매크로 렌즈를 더 초접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익스텐션 링이 사실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은 맞는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이거 질문하신 분들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어쨌거나 메이커에서는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거고 다양한 렌즈들을 생산을 하지만 절대로 필요 없는 렌즈를 이중적으로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매크로 렌즈는 매크로 렌즈대로, 일반 렌즈는 일반 렌즈대로 성능이 조금씩 다르고, 내가 어느 쪽을 사용하는 거냐에 따라서 매크로 렌즈를 쓸 거냐, 일반 렌즈를 쓸 거냐, 이렇게 보면 되고, 요즘에 나온 매크로 렌즈는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근접에서도 재수차들이 많이 잡혀 있고, 예전에 나왔던 매크로 렌즈들은 아무래도 원거리 쪽에서, 무한대 쪽에서 성능이 좋진 않았는데, 요즘에 나오는 매크로 렌즈들, 80년도 이후에 나온 매크로 렌즈들은 원거리, 즉 무한대에서도 성능이 다 좋게 나와. 다만 일반 100mm가 뭐 1.8, 뭐 2 이렇게 밝기라면은 매크로 렌즈들은 그보다 한 스텝 정도 어둡다. 하지만은 그런 성능들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이거 해볼까 이거? 자, 어떤 분이 렌즈 앞쪽에 스크래치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렌즈 앞쪽 기스라기보다 스크래치라고 해야 되겠지? 기스라기보다 뭐 있는 대로 있자. 기스라기보다 파였다고 보이는 상처가 있는데 이 정도면 상태가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사진을 못 보이는데 저희 카페에 들어가면 이제 볼 수가 있거든. 내가 그걸 봤는데 파였다까지는 아니고 스크래치가 좀 깊다. 좀 깊게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스러우신 거야. 근데 내가 이것도 아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같아.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은데 포디 만약에 이 정도 아까 사진 봤잖아 너. 그 정도면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사용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단순 상처가 앞담화에 난 거는 저기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상처가 어디 크게 충격으로 말미암아 난지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칼로만 그냥 어떻게 이렇게 탁 해가지고 난 건지. 만약에 후자라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 이렇게 막 팍 부딪혀갖고 났다 그러면 그거는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축이 흔들렸을 그런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글쎄 이게 확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좀 애매하네 상황이. 자, 그 상처가 어떻게 났는지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에 포디 말이 일리가 있죠. 우리가 뭐 렌즈를 떨어뜨려갖고 상처가 났으면은 앞 렌즈에 스크래치가 난 것보다도 광축이 휘었는지. 뭐 렌즈를 땄는데 수건에 뭐 돌멩이가 있었어. 모래가 들려 있어. 그걸 확 긁어버렸어. 아니 그런 거면은 큰 문제가 없어. 기분은 나쁘지만 문제는 없다 이거지. 근데 뭐 요만한 게 났지만 그게 아주 충격에 의해서 이게 팍 쳤다 이거지. 근데 그건 스크래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흔들려 버릴 가능성이 있어 버리면은 또 다른 문제 아니야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네.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건데 포디만 일리가 있고. 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앞 렌즈의 스크래치나 조금 깊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파인 부분이 있다. 내가 아까 사진으로 봤을 때 상처가 뭐 현저하게 눈에 보이긴 해. 그게 이제 사진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나는 벌써 이미 그전 방송에서 답들을 다 드렸어. 사진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고 봐야 돼. 거의도 아니고 그냥 안 미친다고 봐야 돼.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계측 장비에 아마 걸고 그거를 봐도 큰 차이가 없을 거야. 뭐 엄밀히 따지면 코팅이 그만큼 벗겨졌으니까 0.00000000 몇 프로 정도가 빛이 투과율이 적어질 수는 있겠지. 그냥 그게 굴절률에 영향을 미칠까? 굴절률은 단순하게 그런 하나의 상처 때문에 굴절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진 않거든. 그래서 결론부터 답을 딱 드리면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아무 영향이 없지. 그리고 그거보다 그 아까는 한 줄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수십 줄이 나도 앞 렌즈는 크게 사진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뒷렌즈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나 있다. 거미줄처럼. 그거는 영향을 미춘다. 어떤 영향이 되냐? 연초점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쓰는 렌즈가 하나가 있어. 그럼 연초점 렌즈를 만들고 싶다. 소프트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갈아버려. 뒷렌즈로 그 빼버 있지, 빼버. 샌딩이라 그러나? 그걸 아주 사포 고운 거로 갈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스타킹을 하나 씌운다. 그러면은 연촉 조화가 확실히 된다. 그렇게 응용을 해서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답은 뭐냐? 정답이라고 그러면 꼭 우리가 뭐 굉장히 우리가 뭐 명쾌한 답을 내린 건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경험에서 얻은 답은 뭐냐 하면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메커니즘 광학적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암렌즈에 이런, 나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암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필터를 꽂아야 되느냐. 나는 필터를 꽂는 게 암렌즈 보호용이 아니라 뭐 그렇지. 자외선을 차단한다거나 다른 기능이 첫 번째다.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꽂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난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 목적으로는 뭐 할라 십몇만 원씩 주고 필터를 갖다 꽂아. 그거는 목적이, 그것도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아니다. 두 번째 목적이 될 수 있겠지, 두 번째. 그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거야, 사실은. 우리 장비를 갖고 쓸 때. 오히려 암렌즈 스크래치 나고 이거보다 충격을 전체반적으로 아까 니포디 처음에 말한 대로 충격에 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까지 질문을 받았네. 안녕하세요. 또 다른 질문 받아볼게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렌즈 질문 드렸었고, 조언해 주신 대로 니코로 85mm f1.8D 렌즈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우선 렌즈는 박스 상태로 보증서까지 다 있고 정품 등록을 해보니 정품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렌즈에 보니 메이드 인 타일랜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라서 마음이 걸리는데 두 국가에서 조립된 렌즈 성능 차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니콘의 렌즈들인데 메이드 인 재팬인 줄 알고 사실 당연히 메이드 인 재팬일 거다 생각했는데 메이드 인 타일랜드다. 대만이지, 대만. 타일랜드가. 거기서 조립을 했는데 성능 차이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 뭐 없지 않나? 조립한 건데. 있을까? 나는 없다고 봐. 나는 없다고 봐. 우리가 예전에 니콘 필름 시절에 안암전자라고 있었지. 거기서 니콘 FM2를 그대로 갖다가 조립만 해서 여기서 내놨어. 같은 카메라야. 그 부속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냐? 아니거든. 그대로 일본에서 갖고 와서 조립만 한 거야. 지금 아마 타일랜드에서도 아마 조립만 할 거야. 모든 부속이 타일랜드, 대만으로 가서 대만에 있는 사람 거기에서 조립만 할 거야. 아마 인건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보이고, 그 다음에 50mm 1.8 같은 경우도 아마 대만 거일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저가형 렌즈들은 대만이나 또는 인도네시아나 뭐 중국이나 올림푸스 카메라들은 거의 뭐 중국 쪽에서 거의 다 조립을 해. 그러니까 올림푸스 렌즈가 우리가 테스트해보지만은 나쁘냐?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국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성능은 같다 이렇게 보시고 마음 편하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다음 또 질문은 뭐냐 하면,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사진 통장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 글로 질문 드려봅니다. 최근 니콘의 MF 렌즈들을 소개해 주셔서 흥미롭게 영상을 보면서 MF 렌즈들의 관심이 갑니다. 친구 FM2에 마운트 되어 있는 50mm 1.4 렌즈를 제 카메라인 D750에 마운트해서 수동 모드로 촬영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하지만 영상에서 최신 바디에는 높은 화소수 때문에 옛날 MF 렌즈 사용을 추천하지는 못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송보 선생님께서는 비교적 화소수가 낮은 DF에 50mm F2 MF 렌즈를 아주 즐겨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화소수가 낮아서라고는 하셨지만 최신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MF 렌즈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D750과의 궁합도 궁금합니다. D750이 약 2,400만 화소인데 렌즈를 써도 무방한지요. 저도 사용해보고 싶네요. 재밌더라고요. 한 가지 더,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니콘의 수동 렌즈들을 경험해보기 좋은 바디가 뭐가 있을지 추천해주세요. 아무래도 DSLR 바디들에는 니콘 MF 렌즈의 클래식함이 어울리질 못하네요.
크게 두 가지야. MF 렌즈를 사용해 보고 싶어. 근데 이분은 D750 카메라를 갖고 있어. 화소수가 2400만 화소짜리 카메라라는 거지. 그다음에 그건데 50mm든 그 렌즈를 1.4 렌즈를 쓰고 싶은데 써도 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나에 대한 궁금한 거야. 나는 DF 카메라에다가 50mm F2짜리 렌즈를 즐겨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게 내가 말한 대로 정말로 화소수가 낮아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고성능 렌즈들은 안 쓰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저한테 물어본 답변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내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내 걸 먼저 얘기해드리면, DF의 50mm F2 렌즈를 쓰는 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질 않고, 그 다음에 50mm F2 렌즈가, 보통 조리개를 열었을 때는 굉장히 소프트한 묘사를 하고, 4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샤프한 묘사를 해요. 그 특성, 각각의 렌즈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나는 그 특성들의 렌즈의 그 특성이 좋아서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800이나 810이 됐다면 거기다 50mm F2 렌즈를 저는 당연히 안 쓰겠죠. 그 성능 자체를 받쳐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 렌즈가. 근데 DF 렌즈, DF 카메라는 1600만 화소이기 때문에 렌즈를 쓰는데 지장이 없고 그 느낌이 난 좋아서 쓰는 거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고화소형 렌즈를 안 쓰느냐는 당연히 쓰지. 카메라가 고화소인 건 거기에는 당연히 고화소 전용의 렌즈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DF에다가 굳이 MF 렌즈를, 오래된 렌즈를 쓰는 이유는 멋스러움이 있잖아. 그것도 하나의 사진을 즐기는 맛이고 멋이거든.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이, 물론 사진가는 사진을 찍어야 되고 사진 이론가는 이론으로 사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사진 평론가는 사진을 갖고 평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사진을 찍는 것 중에 번외로 또 하나의 멋스러움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거든. 우리가 꼭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꽂았을 때의 멋, 맛 이런 거, 난 사실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렌즈의 내구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나는 이상하게 MF 렌즈들 쪽에 관심이 많아. 그 다음에 그 튼튼함이라든가 그 손맛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너 낚시하지? 난 낚시 안 해서 모르겠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손맛이 있다 그러잖아. 그런 손맛들도 무시할 수 없는 사진 쪽에서의 맛이고 멋이다. 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D750과의 궁합도 궁금하다. 2400만 화소면 제가 볼 때 조리개를 조금 어느 정도 조여서 쓰신다면 크게 지장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성능 위주로만 굳이 따신다, 그렇다면 최신의 렌즈를 사는 거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않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런 매뉴얼 렌즈의 맛이라든가 느낌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말리고 싶은 생각 없다. 사용해봐라. 크게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 다음에 니콘의 수동 렌즈들을 경험해보기 좋은 바디. 그러니까 어울리는 바디가 뭐냐. 모든 DSLR 렌즈들이 잘 안 어울리더라. 이 얘기를 하는데 뭐 답이 나왔잖아 이거는. 니콘에서 DF 카메라라는 걸 만들었잖아. 그리고 걔네들이 첫 번째 광고했던 게 뭐야. 1600만 화소기 때문에 화소수가 적다. 그걸 광고하진 않았잖아. 예전에 니콘 렌즈들을 모두 쓸 수 있는 바디가 DF 바디라고 광고를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걸 광고했어 우리가 DF 할 때. 디자인적으로 예전에 클래식한 F3, FM2, FA, 아니 FA가 아니라 FM3 이런 카메라들, 예전에 클래식했던 그 카메라들의 디자인을 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로고, 니콘의 로고 자체도 예전에 F3 로고를 그대로 갖다 썼잖아. 자, 그렇다면 답은 나온 거야. 니콘에서 가장 매뉴얼 렌즈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렌즈는 DF 카메라다. 내가 DF 카메라를 왜 샀겠어? 내가 그걸 왜 사고 그걸 왜 쓰겠어? 내가 라이카 카메라가 없어, 올림푸스 카메라가 없어, 뭐 소니 카메라가 없어. 내가 여러분들 내가 카메라 하나만 쓸 것 같죠? 내가 원뷰 카메라가 어딨어 지금. 근데 내가 굳이 그 DF 카메라를 왜 또 샀겠어. 매뉴얼 렌즈를 꽂아서 그 맛, 멋 때문에 쓰려고 산 거 아니겠어. 포디 너 사고 싶지 않아? DF? 지금 나온 지 오래됐어. 2013년대 나왔어. 그런데 여전히 그건 중고값이 안 떨어져 크게. 아 비싸.
새거값도 새거값도 여전히 265만 원, 70만 원대야. 중고도 여전히 200만 원, 210만 원대야. 그게 2013년도 바지인데 떨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거는 뭔가의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사람들은 화소수가 적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 사진 찍는데 지장 없으면 돼. 오케이. 아, 이거는 내가 나한테 질문한 거라 내가 그냥 답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네요. 저희가 이제 7-8개를 준비해 왔는데 자,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인데요. 새로 구입한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니 주변부가 동그랗게 휘어지는 현상이 자주 생겨서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공원 같은 데 가면 정문에 직사각형의 형태의 공원 안내판이 있잖아요. 그 안내판만 화면 전체에 꽉 차게 담으려고 하는데 찍고 나서 보면 안내판 양쪽 위아래 모두 테두리가 동그랗게 휘어져 보이는 표현되네요. 사각형 모양이어야 하는 것이 동그랗게 찍히니까 상당히 보기 안 좋아서 말이죠. 참고로 사용 카메라는 캐논 미러리스 EOS M5, 렌즈는 EFM 185 ISO STM 52mm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그래서 아까 올려주신 사진이 하나 있었어 카페에. 그래서 그 카페 사진을 봤더니 동그랗게 하는 이제 이분이 이제 사진을 처음 하는 걸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휘는 거지. 가운데도 이렇게 휘었고. 자, 그게 뭐냐면 전형적인 이제 외국 수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무슨 교육 목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사각형을 찍어갖고 그걸 좀 따서 쓰고 싶은데 가까이 가서 찍으니까 더 휜다라는 거지. 그러겠지. 그치. 퍼스펙티브의 영향도 있을 거고 외국 수차가 잡히지 않은 렌즈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보디. 외국 수차가 존재를 한다. 근데 이거를 지금 렌즈가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이라 이 렌즈 하나밖에 없다. 방법이 없을까? 뒤로 가서 찍어서 따야지 뭐 어떻게 해. 조금 뒤로 가서 찍어서 트리밍을 하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렌즈를 바꾸면 되겠지. 너무 단순하고 무식한 답을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자, 이 왜곡 수차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렌즈가 무결점 렌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방송용 기자재 쪽에서 무결점 렌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나라를 간다라든가 우주 여행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특별히 제작한 렌즈들 또는 인공위성에 들어간 아주 고성능의 렌즈들은 거의 무결점 렌즈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렌즈 하나의 가격들이 상당히 비싸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의 기업이라는 게 타협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무턱대고 비싸게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점을 보는 건데 수차 중에서 아무리 조리개를 조여도 해결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수차가 왜곡 수차야. 구면 수차라든가 비점 수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리개를 조여주게 되면 어느 정도에서 다 보정이 되는데 유일하게 왜곡 수차는 조리개를 조여서 보정이 되진 않아. 자, 그렇다면 왜곡 수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렌즈를 설계하고 재료를 쓸 때 대체적으로 비구면 렌즈들을 써서 왜곡 수차들을 보정을 해. 그런데 이제 비구면 렌즈도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거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급 기종의 비구면 렌즈들은 이런 수차들을 양호하게 보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뭐 EF의 1855니까 뭐 번들 렌즈라 쪽이 아닐까 보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뭐 재질 자체가 고급스럽진 않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외국 수차가 잔존 수차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이제 일단은 조리개를 조여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4D가 한 말대로 거리를 좀 두고 찍으면은 좀 양호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찍는 이제 방법에서 과연 찍을 때 내가 수평 수직을 좀 정확하게 맞췄을까 이것도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아무리 좋은 렌즈라도 수평 수직을 맞추지 않는다면 왜곡 수차가 아니라 퍼스펙티브에 의해서 휘어질 수도 있거든. 원근감에 의해서. 그런 걸 수도 아까 사진을 봤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왜곡 수차들이 많기는 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를 좀 두고 현재 만약에 렌즈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거리를 두고 그거를 트리밍을 해갖고 그 부분만 쓰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
렌즈를 꼭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찍어 나갈 거라면 렌즈를 매크로 렌즈 쪽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답을 좀 드리고 싶네. 이게 얼마나 거를 안내판을 찍으셨나 모르겠네. 우리가 이제 뭔가를 보여드릴 수 없어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난 아까 봤더니 외국 수채 잔존 수채량이 좀 많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우리가 조리개를 조여갖고 해결할 수 없는 수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 수채고 하나는 망원 영역에서 나오는 색수채예요. 그래서 색수채하고 색수채는 분산율이 굴절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분산율이 적은 그라스 특수 그라스들을 써줘갖고 그 삼색수차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외곡수차는 비군면 렌즈를 사용해갖고 보정해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광학적으로 광학적으로도 예전부터 계속 써왔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는지요? 질문 내가 왜냐하면 한 시간 하면 길 것 같고 근데 벌써 했는데 한 40분을 했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요? 저희가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카페라든가 메일에 오는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하는 입장에서 질문에 답하다라는 거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까지 하면은 7회 질문에 답하다만 일곱 번째가 되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은 렌즈하고 카메라 부분들이다. 그래서 메커니즘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뭐 우리가 어떤 정답을 내린다는 것 또한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고 그래서 참고 자료고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사진을 하면서 경험이고 가능한 교과서 내용 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즘 연일 계속 날씨가 춥네요 여러분. 다음 또 만날지 어떻게 12월 달에 한 번 더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연휴가 아니 연휴랜다 연말이라 바쁘다 다음 보니까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잖아.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월요일 날은 뵙지 못할 것 같고 한번 가능하면 그래도 뭐라 그럴까 좀 가능한 포대하고 좀 맞춰보고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으면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보였습니다. 네, 포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